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성게 크림 소스 파스타입니다. 네, 필요하신 재료는요, 미림과 유자분즙, 노른자, 그리고 생수, 잔탄과 소금, 매실청과 레몬즙, 그리고 이제 성게 크림 소스를 만들기 위한 해수 성게, 플레이팅용 성게, 리가톤이면 참기름과 카놀라유, 연두와 양조간장, 시금치와 방풍나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팅을 위한 미니 방풍 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금치랑 방풍나물을 먼저 끓는 물에 데쳐 주실게요. 이제 시금치는 아래쪽 밑동만 간단하게 잘라 주시면 되시고요. 방풍나물 같은 경우는 줄기가 좀 억센 부분이 있으면은 줄기를 떼고 이파리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 정도는 줄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꺾어서 예, 준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금치를 데쳐 주실 거고요. 데쳐 주실 때는 간단하게 가벼운 소금을 좀 넣어 주셔야 시금치를 데치실 때 초록색깔이 좀더 뚜렷하게 올라오고요. 예, 시금치 데치시면서 옆쪽에 같은 물을 올려서 예, 파스타를 이제 익힐 면도 같이 준비해 주실게요. 파스타를 익힐 면은 물을 드셔 보셨을 때 약간은 짭짤한 맛이 나야 파스타가 좀 이제 맛있게 조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바로 시금치랑 방풍나물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네, 저희는 이렇게 해 놓고 한 2분 30초 정도를 데친 다음에 제가 준비해 놓은 얼음 물에다가 바로 빼서 칠링을 시켜 주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파스타 같은 경우도 소금 간을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간을 보시고, 예, 약간 짭짤한 맛이 있을 때 파스타 면을 익혀 주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만 하고, 예, 리가토니 파스타 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16분을 익혀 줄게요. 콜드 파스타 쪽으로 나갈 거라서 뭐 알덴테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완전하게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16분을 총 익히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분 30초 동안 데친 시금치와 방풍나물을 미리 준비해 놓은 차가운 이제 얼음물에다가 식혀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얼음 가득하게 해서 차가운 물에 칠링을 해주셔야 재료들이 좀더 오버쿡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데친 나물을 이제 물기를 꼭 짜주셔야 되고요. 물기를 최대한 많이 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기를 짜주셔야 다른 재료들을 넣었을 때 간을 좀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기를 최대한 짜주시고, 이제 믹서기에 갈 거라서 요거를 좀 어느 정도 가볍게 잘게 썰어 주시면 되시고요. 네, 믹서기에 넣고 생수 그리고 연두와 간장이 들어가고요. 네, 이제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진공 믹서기고요. 일반 가정엔 진공 믹서기 잘 없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는 그냥 핸드 믹서 같은 거로 곱게 갈아주셔도 되시고요. 믹서기가 있으시면 믹서기를 사용하시는 편이 좀더 곱고 예쁜 퓨레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 다음은 성게 크림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큰 BMP 같은 통에다가 오일을 뺀 모든 재료들을 넣고
한번 곱게 갈아 주셔야 이제 마요를 올리기 위한 그런 기본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성게 저희는 업장에서 쓰는 양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일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을 다 넣어 주시면 되세요. 소금, 잔탄. 이런 잔탄 같은 거는 저희가 업장에서 좀 더 부드럽게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니까요. 가정에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무방하세요. 그리고 매실청. 레몬즙. 노른자 넣어주시고요. 미림과 유자본주를 넣어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먼저 믹서기에 갈아 주실 건데요. 예, 이거를 믹서기에 곱게 먼저 이제 갈아 주셔야 나중에 이제 오일을 추가하실 때 분리 현상이 나는 거를 좀 최대한 방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안쪽에 좀 매끄럽게 적당히 갈려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갈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일을 추가로 넣어 주시면 마요가 완성이 됩니다. 네, 참기름과 카놀라유를 따로 계량해서 준비를 해 놓았는데, 네, 이제 뭐 실제로 만드실 때는 그냥 오일류를 같이 이렇게 계량을 해 놓아도 상관이 없으세요. 네, 저는 참기름을 먼저 넣어 주겠습니다. 넣으실 때는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넣으시면 되고요. 위쪽에 오일이 고여 있지 않은 상태로 믹서기를 계속 돌리시면서 저어 주셔야 마요를 만들기가 편하세요. 일단 전부 다 넣었고요. 그다음 카놀라유를 넣어서 텍스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텍스처가 나와 주시면은 이쯤에서 멈춰 주시면 되는데요. 이 오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냉장 보관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살짝 굳는 이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텍스처가 이렇게 좀 걸쭉하게 흐르는 정도의 텍스처가 나오시면 냉장고에 넣었을 때 실제 사용하기 딱 괜찮은 텍스처로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성게 크림 소스를 마무리 해 줄게요. 네,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 건데요. 일단 리가토니 파스타 면을 큰 믹싱볼에 담아 주시고요. 네, 아까 만들어 놓은 나물 퓨레를 이용해서 좀 버무려 주실 겁니다. 한 포션 정도가 한 16개를 놓으시면 되고요. 나물 퓨레는 두 스푼 정도 넉넉하게 넣어서 버무려 주시면 되세요. 네, 버무리실 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주시면 더 맛있으시고요. 굳이 안 둘러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초록 빛깔이 좀 이렇게 진하게 나올 정도로 나물 피를 아끼지 마시고 넉넉하게 해서 버무려 주시고요. 플레이팅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파스타를 놓으실 건데 파스타를 이렇게 일자로 놓으시는 것보다 약간 좀 어슷 놓으셔서 볼륨감을 주시는 것도 예쁘시고요.
파스타를 이렇게 넓게 뿌려서 놓아주시고, 네, 그다음 이제 성게 소스를 놓아주실 건데요. 네, 냉장고에 넣어두시면은 이렇게 약간 좀 점성이 생겨서 텍스처가 좀 생기고요. 좀 섞어서 부드러운 텍스처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려고 세 줄로 플레이팅을 했는데, 드실 때는 편하신 대로 버무려서 드셔도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니쉬용 성게를 올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방풍나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방풍나물 순을 올려놓을 거고요. 네, 뭐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다른 허브 종류 예쁜 것들도 많으니까요. 뭐 처빌, 뭐 다른 이제 딜이라는 그런 허브들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나물 퓨레에 들어가시는 방풍나물 같은 경우도 다른 나물들로도 대체가 가능하시니까요. 굳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성게 크림 파스타가 마무리되었고요. 제철 재료들을 이용한 성게 크림 파스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성게 크림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